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뜨거운 여름 날씨의 수요일이었는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쇄신은커녕 당대표도 지도부조차 없는 집권 여당. 지금 새누리당의 현실입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위원회는 붕괴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만 이 또한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으로 무산됐죠. 새누리당의 개파 간 다툼이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오늘 3부와 4부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혼돈의 새누리당 상황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2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연결해서 친박계 입장도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의 제목은 5.18 정신으로 국민 화합 꽃 피우자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의 모습, 화합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파 갈등으로 찢겨졌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갈등,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누리당 상황 심각한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참석했는데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오지 않고요. 지역구인 공주로 칩거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그 행사가 무산된 이후 네. 그 곧바로 이제 그 모처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 광주에서 열리는 그 기념식장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가 석관신문에 또 게재가 됐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KTX에 정진석 원내대표 네. 또 현기환 정무수석이 네. 같은 객실 같은 아하. 객실 앞뒤 자리로 나란히 있는 네. 그런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연히 같은 객실을 타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현기환 수석은 눈을 감고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휴대전화를 만지는 네. 그런 장면인데요. 이 2시간 동안 광주로 가는 2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체도 안 했다 그럽니다. 아. 서로 뭐 인사도 나누지 않고 네. 서로 냉랭한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치 뭐 청와대 회동하면서 분위기가 그렇죠? 좋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냉랭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 실력자 또 여당의 실력자 그 싸늘한 분위기가 이 사진 한 장이 네. 그 대변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하. 그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장에 참석하니까 기자들이 그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만은 어제 회의 무산된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네. 자기가 잘 판단이 안 선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공주에서 내려가지고 네. 그 정진석 원내대표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영 청량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바로 집으로 고향 집으로 가서 아하. 사실상 칩거 상태라고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서 좀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은 그동안 한 보름 동안 원내대표 선거도 하고 이러면서 쉬지도 못했기 때문에 좀 지인들한테 인사도 하고 특히 초파일에 예, 원래 이제 큰 사찰 몇 군데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걸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님들한테 가서 좀 인사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은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갈등 현장인 그 서울로 돌아와서 정치 현장에 아하. 복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새누리당 갈등 어차피 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칩거 상태가 뭐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생각 좀 가다듬을 시간 이렇게 한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칩거라는 표현 뭐 당분간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결정 예측하세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이 정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 정진석 원내대표 신분이 참 애매합니다. 네. 지금 뭐 흔히 원내대표라고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원유철 의원입니다. 네. 아직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하. 19대 국회에서의 원내대표는 원유철 의원입니다. 등록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또 새누리당 대표도 정당을 원래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등록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 의원으로 아직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권한 대표 권한 대행이라 그러지만은 네. 그건 어차피 그 정당 내에서의 정치적 해석이지 그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 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못 받았으니까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당선인이고 네.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정진석 원내대표 외에는 지금 당을 수습할 당내 기구가 없는 게 그 새누리당의 가장 그러게요. 큰 문제죠. 네. 지금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선택할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 없이 비대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당대회를 가는 겁니다. 네. 이 전당대회 준비는 별도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하.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의 혁신 문제는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그 대표선에 넘기는 네. 뭐 그런 식이죠. 본인은 원내대표로서 그 원내대표 고위 업무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음흠. 두 번째는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네. 비대위원장의 본인이 다시 추인을 받고 네.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 친박계가 이미 그 실력 행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대위원 명단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아하. 친박계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친박계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의원들은 빼고 또 친박 중립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다시 짜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굴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 방법도 그다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 모르겠다. 이제 원내대표까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선택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할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당을 추스리고 하는 방법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네. 가장 현실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를 당긴다. 그런데 지금 초미의 관심은요. 새누리당 이 친박과 비박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각각 제갈 길을 가는 것 아니냐. 뭐 분당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 친박 비박은 서로가 그 야당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할 겁니다. 정서적으로 무척 멀어져 네. 있는 상태고요. 네.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 체제가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그 양당 체제의 이렇게 반기를 든 국민의당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또 그 원심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죠.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한 측에서 보면은 정의학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네, 솔솔 나와요. 예, 그런 움직임도 있고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 비박 친박이 갈라져서 분당으로 가기에는 네. 서로 다 지금 당장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데서는 못 담고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분당을 해서 새 살림을 차릴 명분이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구심점이 있느니라 예, 그런 인물이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강하게 끌어들일 그런 강력한 구심점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친박이 안방 내줄 리도 없고요. 네. 또 비박도 독자 세력화할 자신감이 지금 없는 상태가 아하,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가 몇몇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전부 실패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이번 총선 결과에서는 그 보수 지지층의 변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그게 독려하는 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정치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할 수 그러셨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셨죠.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재보궐선거를 전후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새누리당 상황 긴박한데요. 자 오늘 오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결국 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형식으로 불렸는데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일어나서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 측 인사는
노래를 부르지 않더군요. 그렇죠. 그 오늘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 대표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관심은 행사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 네. 부분이었어요. 그 기념식은 정부 주관 행사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의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합창단이 노래를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일어서기는 했지만은 네.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현기환 정무수석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뭐 정진석 원내대표 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같이 노래를 아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군요. 야권 인사들은 노래를 재창하거나 아니면 태극기를 흔들면서 재창하거나 네. 심지어는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그렇게 재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내년은 어떨까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해.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